네,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이게 노트북 사용자가 전원 문제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노트북 사용을 하다가 보통 뚜껑을 덮고 다시 열면은 뭐 쓰던 게 그대로 이제 활성화되는 거는 맞아요. 네, 그대로 화면에 들어오고. 근데 보통 전원을 끌때 전원 누르고 시스템 종료 누르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요. 덮고 종료 후에 이제 다시 켜기 위해서 뚜껑을 열면은 이게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팅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가 돼요. 시스템 종료를 했어도. 이게 좀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점은 뭐 뚜껑만 열면은 켜지면 되지만 배터리가 소모가 된다는 게 그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종료를 했을 때이 버튼으로 꺼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서 좀 껐어요. 껐는데 이 넘버에는 불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뚜껑 덮고선 전원 버튼을 끈 상태에서도 뚜껑 닫고 다시 이제 뭐좀 시간 흐른 후에 다시 켜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도 이렇게 켜져 있어요. 이렇게. 전원이. 그 잔류 전원이 있다는 건데, 요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전원 꺼지게 하고, 이 전원 버튼으로 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지피는 게 없고 여기 노트북의 특수한 뭐 인스턴트 파워온 같은 기능 같은 게 활성화돼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저거. 자, 여기서 이거 빠른 시작 켜기 이걸 꺼보고 이거를 전원 단추를 누를 때 절전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전원이 꺼진 게 아니에요. 시스템 종료를 한번 눌러보고 저장을 해보고 네 한번 이제 한번 닫아볼게요. 닫았을 때 그리고 열었을 때 이렇게 딱 절전 모드에서 풀리죠. 자, 이제 한번 꺼볼게요. 그냥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볼게요. 그리고 절전 파워도 불이 꺼졌고. 네, 그리고 한번 닫아보고 켜볼게요. 자, 이러면 또 켜지는데. 꺼져버리죠. 자, 이러면은 이제 바이오스 상에서 덮개를 열었을 때그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켬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를 연 거를 전원 버튼을 누른 걸로 인식하는 기능이 바이오스 상에 존재를 해요. 일부 노트북은. 일단 켜지는 속도를 보니까 완전히 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종료를 해볼게요. 이렇게 종료 종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오래 걸리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넘넉에도 불이 이제 네, 불이 꺼지고. 꺼졌고. 네, 이 상태에서 이거 눌렀을 때는 바로 안 켜지죠. 지금 완전히 종료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켜지는데 오래 걸리면은 이제 완전히 종료를 했다가 이제 윈도우가 다시 로딩되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제 덮개를 열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전원이 안 켜지게 하느냐? 일단은 근데 이게 일부 기종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시스템에 복구 고급 시작 옵션 지금 다시 시작 누르면 문제 해결 고급 옵션 위파이 펌웨어 설정 들어갔죠. 네. 여기서 컨피그 보통 이런 데 있거든요. 그 덮개를 열었을 때 전원을 켬 이라는 게 영어로 있을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
이 어웨이에서 온 USB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전원을 껐을 때 USB를 꽂으면은 거기에 전원을 그대로 공급을 해주는 그냥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켜놓으면은 배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끄는 게 좋고요. 플립투 스타트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덮개를 열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접혔다 펼쳤을 때 그때 전원이 켜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꺼줍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네, 꼭 네, 저장하고 나가기를 해주셔야 돼요. 변경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나가는 옵션이 있고요. 네, 이게 저장하고 나가기, 저장하는 거, 그리고 나가는데 저장하지 않기, 저장하고 나가기를 입력해줘야 변경사항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켜졌죠? 자, 한번 종료를 해볼게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여기 꺼졌고 꺼졌고 덮개를 닫아볼게요.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제 안 켜지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를 좀 절약할 수가 있죠. 대신 완전히 꺼졌다 켰을 때는 부팅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시스템 종료도 해볼게요. 꺼졌고 뚜껑 덮고. 네. 다시 이것도 켜볼게요. 다시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네, 이렇게 해서 시스템 종료 눌러서 완전 꺼지는 거 해결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배터리 절약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뭐 먼저 제조에서 만든 것처럼 뚜껑만 열면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이제 새로 한번 켤 때 부팅할 때 켜고. 네. 이제 부팅이 다 되고 이제 사용하고 이제 잠깐 안 쓸 때는 이 뚜껑만 닫았다가 다시 열어줘서 바로 쓸 수 있게. 네. 이렇게 쓰면 부팅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배터리 소모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이파이 바이오스 설정 메뉴 화면을 진입하는 거를 이제 윈도우 시스템 상에서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을 키면서 버튼을 눌러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전원을 키자마자 F2 아니면은 델키를 연타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이 돼요. 그럼 아까 들어간 것처럼 설정 화면 들어가서 이런 덮개를 열었을 때 시작 이런 옵션을 바로 진입을 해서 저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노트북마다 지원을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 상에서 먼저 진입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네, 이거는 만약에 자신의 노트북이 전원을 키자마자 이게 F2나 델키를 연타해서 진입이 되는 노트북이면은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TV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